소고기입니다. 오늘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살면서 낙곱새라는 걸 먹어보게 됐는데요. 매달 600원밖에 안 하고 가격은 비싸요. 낙지, 곱창새우, 아 대창. 원래 곱새는 곱창이잖아요. 대창을 넣어주네요. 좀 싼가 봐, 모르겠어. 아 보니까 곱창이 더 싸, 아니 대창이 더 싸더라고요, 보통. 나홀로 세트에 우삼겹 약속, 후기 약속으로 우삼겹 대문트 받았고요. 배달비 400원, 아 6번에 400원. 배민이 생길 때도 총 25,300원 나왔고요. 3만원대 다 가까이고요. 원래는 29,000 얼마거든요. 3만원대인데 다행히 3시간 남은 쿠폰, 배달 쿠폰 있어가지고 4,000원 할인인데 좀 많이 할인 받아가지고 내가 많이 구매했어요. 근데 볶음밥면 다 먹고 나서 인사를 드릴게요. 친절하게 남겨주시네. 대문점 포도를 주셨네요. 드링크 맛있겠다. 어떤 분들은 오렌지를 주셨는데 전 포도가 좋거든요. 네. 이거 볶음밥 소금으로 김이랑 다 주시네. 단무지인데 단무지 원래 잘 안 먹어요 제가. 마라탕 먹고 남은 거 아직 남았어. 포크 수저 안 해봤다. 달라고 안 했는데 오늘 스타벅스 갔다 와서 케이크에 있는 거 그냥 이거 쓸게요. 소중한 이름은 감동입니다.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먹어봐서 두근두근한데 양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. 제비의 비싸니 어쩔 수 없어. 막 많은 것들은 안지러웠는데 먹어보고 싶어 궁금해서 어? 포장이 되게 비닐 없네? 진짜 있으면은 되게 엄청 화면 멈춰놓고 천천히 먹으려 했는데 다행히 없네. 근데 쏟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마무리. 그래도 쏟지 않게 포장 잘 해주셔가지고 잘 받아왔고요. 그릇이 없네. 뚜껑에다가 먹어야겠다. 그릇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면서 낙곱새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. 돈 아깝지만 낙지부터 먹어볼게요. 문어같이 생겼어. 오징어죠. 아 대박. 뽀송뽀송해. 근데 고추기름 맛나. 양이 너무 적어서 창렬스러운 음식인데 맛있어요. 이거 대창인가? 아 나 쫄깃쫄깃 미쳤어. 근데 이 가격에는 다진 안 먹을 것 같고. 면도 있네. 라면 사리에 보통 준다는데 이건 당면이라. 맛있어. 이 가격이면은 낙지집 가서 먹을 것 같긴 해. 양 많이 해가지고. 근데 맛있어. 근데 아주 찜이가 맛있어. 아닌가? 새우도 있으니까 모르겠다. 맛이 좀 진하게 마라 맛으로 시킬 거. 약간 안 매워가지고. 근데 쫄깃함이 미쳤어요. 가격 대비는 해산물이 어쩔 수 없는데 확실히 맛은 미치도록 맛있다. 가격을 생각 안 하면 진짜 맛있는 맛은 가을 생각하는 한두 번만 드세요. 마라탕이 가격도 비싸니까 좀 모아놨다가 다 드세요. 국민 낙곱새고 한우를 창 썼다는데 한우라서도 맛있을 거예요. 그리고 딴 데보다 싸요. 아 여기 좀 더 비싸요. 딴 데가 더 싼데 딴 데도 양이 적겠지? 근데 양 많고 값싸면 얼마나 좋을까. 딴 데서 시키려다가 먹고 싶은 거 이왕 한번 시키는데 좀 만난 데서 할인 쿠폰 받고 싸게 시켰습니다. 엄청 사진 많이 좀 맛있어. 가격 얘기 그만하고 먹어볼게요. 대창 기름진 맛 좋아 좋아. 떡이겠죠? 떡볶이 떡. 하, 미쳤어.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런 맛. 이거 건져 먹고 나중에 볶음밥 해 먹어야겠다. 조리된 채로 먹는 게 진짜 좋다. 이 조리도 있던데. 쫄깃쫄깃한 떡과 맛있는 해물. 사기지 이 맛에 낙곱새 먹는다.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개맛있어. 기름이 기가 좀 많은 게 아쉬워. 달짱이라 좀 맛있습니다. 안 드셔본 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추천합니다. 해산물 좋아하는 분. 그거 진짜 개맛있다. 낙곱새 처음 먹어봤는데요. 낙곱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신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먹어서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? 맛이 없어요 여러분. 추천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하기 좀 죄송한데 진짜 맛이 없어요. 대창이 구이는 진짜 맛있는데
내가 요리해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. 그 정도 수준으로 맛이 없어. 남자친구가 해줬던 대창이 훨씬 맛있고요. 넣어먹기만 해봐서 그런가, 아니면 직접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서 그런가. 냄새도 좀 이상하고 비린내 나고 기름져갖고 별로예요. 문어만 맛있어갖고 제가 처음에 낙지만 맛있어갖고 제가 처음에 추천을 했나봐요. 못 모르고. 근데 낙지 맛없어. 낙지 빼고 다 맛없어. 차라리 낙지 볶음을 드세요, 여러분. 유튜브 하면서 추천한다고 얼마나 말씀드리려 했는데 안 되겠어요. 너무 맛없습니다. 단무지가 더 맛있다. 응. 밥이랑 먹었는데 왜 배만 부르고 기분 나쁘고 기름 주고 제스타 안 해요. 기름 주면 마라탕이 더 심하거든요. 근데 마라탕이 훨씬 맛있어. 나는 마라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난 차라리 낙지 먹고 싶으면 낙지 볶음을 드세요, 여러분. 무사진 이게 무슨 맛으로 맛있다 먹는 거야? 정말 맛도 느껴보네. 이거 무사진 드셔서 그런가? 모르겠어. 자랑된데 근데. 아 몰라, 맛없어. 너무 맛없어요. 낙지볶음 드세요 여러분. 그럼 안녕.